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곱하기 2 올랐어. 경기도 부천은 3억에서 6억. 하늘이 그냥 있던 낙동도 16억. 분당구는 두 배가 넘지요.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허름한 떡볶이 집도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의 땅에 떡볶이 노포. 아이러니합니다.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우리 집은 만두가 제일 그래도 핫해요, 음식 중에. 만두 하나 50원 했나? 그러니까 만두 두 개, 떡볶이 300원. 그러니까 400원이면 너무 푸짐하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1986년, 한 접시에 500원 하던 떡볶이가 지금은 4,000원입니다. 그때 아파트가 제가 처음에 아래층에서 장사할 때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지금 그게 얼마? 지금 20억이죠. 30년 동안 떡볶이 값은 8배 올랐고 아파트 값은 50배가 뛰었습니다. 1980년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0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에 살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그 명문 그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주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 이후에 고속터미널 를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청사들이 또 이전을 또 했고요.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5년간 약 6천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최고 이슈는 한강입니다. 한강 조망권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강 정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역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호선, 7호선, 9호선,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흔히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28개의 지하철역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가면 병원도 있고 오페라 극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강남 사람들만 이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세금이에요.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됐고 교육적 기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 이제 강남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강남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그 집값 상승을 경험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방만 얻어놓고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몇 달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작업 중이에요. 들어봤어요? 거기 아파트 당첨되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놔야 되니까 이 방이 그 방이에요. 이 양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차도 항상 끌고 다니고 근데 재산도 다 부인 앞에 넘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시원에 있고 그런 식이면 1순위에요, 추천받을 때. 그러니까 받으려고 위장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살지 않으면서 무주택자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기에 너무나 쉬운 곳이 바로 고시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주소지 가능해요. 현재 방값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디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소지 이전 한 달에 5만 원이요. 주택청약 때문에 이 고시원에 하는 게 좀 쉬운 건가요, 사장님? 아무래도 무주택자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네요. 이분이 여기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뭐 감지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보조항에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작성해서 이제 써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들고 가시면은 바로 전입 신고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시내 고시원 400여 곳을 취재한 결과 절반 이상 206곳에서 위장 전입이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로 가장하기 위해 고시원은 이렇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큰 손들은 지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 지난 2년간 이 지역 아파트값은 고꾸라졌습니다. 창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용호동으로 가봅니다. 값이 너무 뛴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최근에 여기가 많이 올랐다가 근데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많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서울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냥 집도 안 보고 무조건 이야기해주면 계약금 넣고 바로 삽니다. 갭투자 하는 거죠. 서울에서 직접 그분들은 내려오지 않고 돈이 먼저 내려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창원까지 와서 아파트에 투자를 한 건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아파트 1036세대 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연못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전주 주민이 세 채 샀고 서울에 사는 20대 집주인도 눈에 띄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 아파트는 외지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PD수첩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설립자본금 1,000만 원짜리 작은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쇼핑하듯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단독 법인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3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벌써 그 거의 새 집 같은 걸 3억에 샀었는데 지금 그 집이 벌써 5억, 6억이 넘어가니까 차라리 그때 그 친구가 3억 살 때도 둘이서 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산 건데 3억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보니까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대로 또 끌어서 또 미리 빨리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 안심하고 있는 소박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뛰어서 7억이다. 아, 2억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결국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주택 가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으냐? 결국에는 두 가구 이상, 두 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0년 대한민국의 불평등, 그 시작은 부동산,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이 아름답지만은
아는 이유입니다.